안녕 여러분, 플레레입니다. 혹시 최초의 고향만두 게임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가 했던 바로 그 게임이 이번에 리뉴얼했다고 합니다. 진짜 처음에 듣자마자 너무 설레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 고향만두 게임 할 때 만두 여러 개 망쳐... 근데 그때는 제가 요리를 진짜 못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몇 년 사이에 진짜 요리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대해봅니다. 돌아온 추억의 고향만두 게임. 여러분, 근데 이거 이벤트 있는 거 알아요? 7월 9일까지 경품을 고향만두랑 모바일 교환권이랑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중에 추첨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도전해봅니다. 오늘의 목표가 생겼어요. 고향만두 사장님 나왔습니다. 만두 맛으로 승부를 결정하자. 진정한 고향만두의 맛을 보여주겠어. 게임 시작합니다. 힌트가 나오고요. 역시 처음엔 힌트죠. 아, 돼지고기, 마늘, 뭐였더라? 기억력 무엇? 그래, 후추는 무조건 시즈닝이니까 뿌려줘야죠. 대파, 양파? 그래, 섞어. 아, 또 플레르 요리사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만두 반죽은 뭐니뭐니 해도 밀가루 아니겠어요? 그리고 소금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할 것 같은데? 섞어. 만두 빗기, 무슨 모양이지? 아, 아까 돼지고기랑 뭐 대파 이런 게 들어갔으니까 제 생각에는 뭐야? 왜 벌써? 손만두 모양. 손만두 모양. 그래, 이게 잘 어울릴 것 같아. 손만두는 또 찜기지. 과연 어떠신가? 뭐야? 이렇게 만들고도 잠이 오냐? 가서도 연습해. 이거 아닌가? 아닌데, 이거 이렇게 만들면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다시 도전하기. 아니야, 여러분. 일단 맞아. 처음에는 다 맞았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돼지고기, 마늘, 양파, 후추, 대파. 이것까지는 맞았단 말이야. 뭐가 잘못된 거지? 밀가루는 무조건이고 물, 소금, 설탕이 들어가야 되나? 그래. 그리고 고기가 들어갔는데 혹시 교자 모양? 그래, 교자 모양일 수도 있어. 그러면 이걸 어디에... 이건 굽기로 가야지. 후라이팬에 굽기. 과연, 제발! 오, 맛있대! 오! 히든컵 나왔어! 오, 좀 하는데? 어디서 만두 준비하냐? 저 또 요리 좀 잘하거든요. 수제자로 받아주세요. 다음 스테이지. 뭐야, 이번에 양배추랑 저거 뭐지? 모르는 게 하나 생겼잖아. 일단 양배추, 돼지고기, 대파, 양파, 마늘. 이거 그대로 있었어. 하나 더 신기한 게 있었는데 뭐지 저게? 꿀 아니고요. 뭐지 하나? 참기름! 맞아, 고소한 참기름 하나 들어가 줘야지. 이거였구만. 오케이, 자 섞어. 잠깐만, 근데 양파가 들어갔으니, 아니 양배추가 들어갔으니, 잠깐만 시간이 없잖아. 뭐지? 밀가루, 소금, 설탕, 강황? 강황 한번 넣어볼까? 그래, 카레가루 카레만두 맛있겠다. 시간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해보도록 하죠. 돼지고기, 마늘, 부추, 대파, 양배추, 양파, 후추. 부추 빼야지. 자, 섞어. 도저히 모르겠네. 혹시 쌀가루인가? 그래, 쌀가루일 수도 있어. 쌀가루, 설탕, 물, 소금. 요렇게 섞어보도록 하죠. 쌀에 손만두 어울린다. 손만두 찜기. 스테이지 클로즈. 제발. 이것도 아닙니까? 뭐야? 초콜릿이나 한번 넣어볼까? 맛있을 것 같은데. 달콤한 초콜릿. 뭐야, 검은색이 됐잖아. 이거 무슨 일이야. 아니 잠깐만, 그러면 주스로 약간 색을 순화시켜줘야 되겠어. 그래, 주황색. 뭐야 이거. 아니 만두 피드도 다 주황색이 나왔잖아. 잠깐, 납작만두 한번 가보자. 굽기 후라이팬. 이게 무슨 만두인데. 에이, 죄송합니다. 뭐야, 근데 D등급이야? 생각보다 잘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등급이 높게 나올 수 있는 거야 도대체? 고향만두 받았거든요. 고기만두랑 김치만두. 혹시 거기 레시피 보고 만들면 되는 건가? 저번 고향만두 게임에서도 레시피 보고 만들어서 성공한 사례를 봤었는데. 잠깐만요. 짜란, 고향만두입니다. 맞아, 레시피를 봐야지. 여러분, 여기 원재료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밀가루, 돼지고기, 부추, 대파, 양파, 두부, 양배추? 뭐야, 거의 다 들어가는데? 잠깐만. 이거에 힌트에다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잠깐만.
그래 보자. 돼지고기, 마늘, 부추, 대파, 양배추, 양파, 두부도 들어간다 그랬어. 후추는 뭐 무조건 들어가겠고. 후추 들어가네? 어, 일단 썼고. 오! 이럴 수가. 몰랐잖아. 잠깐만, 쌀가루 들어가나? 일단 밀가루가 있고. 소금은 그냥 무조건이지. 물도 무조건, 설탕도 무조건. 어, 뭐야, 쌀가루도 들어가잖아. 오, 썩고 썩고. 처음 알았잖아. 이게 무슨. 어, 잠깐만. 교자, 교자. 이거는 교자 모양이니까 교자 모양에다가 찜기에 찌기. 오케이. 어, 제발. 과연, 진짜. 이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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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지? 제대로 했는데. 아, 이번에는 구워볼까? 잠깐만. 에어프라이기 한번 써볼까? 제발. 제발 맛있어라. 어? 뭐야, 이것도 아니야? 직화구이! 맛있겠는데? 우와, 만두 직화구이 먹어보고 싶다. 완전 맛있어 보...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만두가 맛이 없다고? 아니, 왜? 내 만두! 원형 모양? 얘도 맛있어 보인다. 내가 맛있어 보이는 걸 선택하면 안 되는데. 어, 찌면 참 맛있겠다. 맛이 없다니, 어째서. 그래, 양배추를 빼보자. 그러고, 다른 거를 넣어. 어, 양배추를 뺐는데도 초록색이 되네? 이번엔 쌀가루로 만들어볼까? 그래, 쌀가루로 만들을 빚을 수도 있지. 근데, 쌀가루면은, 쪄야 할 것 같아. 찜기에 찌기! 시작된 플레르의 무한 도전. 설마 이렇게 100번 넘게 만두를 만들고 막 그렇게 지나가는 건 아니겠지? 아닐 거야. 너무 맛있어 보여, 직화구이. 어떡해. 어째서지? 초콜릿, 돼지고기, 꿀, 양파, 마늘, 부추, 썩어 썩어, 주스, 밀가루, 소금, 물. 물 안 넣어도 되겠다, 주스가 있으니까. 설탕, 썩어 썩어, 교자, 직화, 구워 구워, 만두. 만두나 먹어야겠다. 이게 바로 이번 신제품인 명가 고향만두입니다. 짠! 아, 사실 저는 김치만두보다 고기만두를 더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요. 그래도 궁금하니까 둘 다 조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 물만두랑 에어프라이어에도 구워보고, 기름을 좀 많이 둘러서 튀김만두로도 만들어보겠습니다. 너무 설렌다! 일단 물만두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고기 만두. 아, 진짜 너무 배고파. 오, 물만두를 먹어도 맛있다. 아니, 여러분, 사실 저희 집에 찜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찌지를 못하니까 이제 그냥 물만두로 넣어서 먹을까 했거든요. 이거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데? 뭐야, 고기 만두 하나 더 먹어야겠다. 아니, 굳이 물만두 사서 물만두 안 해먹어도 되겠다.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이번엔 김치만두 먹어봅니다. 너무 행복하네요. 뭐야, 그냥 맛있잖아. 하나 더 먹어야 되겠다. 다른 것도 먹어봐야 되는데. 진짜 그냥 물만두 다 먹을 뻔. 이번에는 에어프라이어로 조리한 거 먹어볼게요. 먼저 고기 만두. 짠. 여러분, 물만두는 좀 부드럽고 육즙 터지는 느낌이었으면 이 에어프라이어에 조리한 만두는 좀 더 바삭한 느낌이 나요. 근데 또 무엇보다도 조리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냥 넣어놓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맛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김치만두도 먹어봐야 되겠어요. 먹고 싶죠? 대망의 튀김만두입니다. 진짜 빨리 먹어야 되겠어. 너무 배가 고파. 야, 역시! 제일 맛있다! 와, 어쩔 수 없나봐요, 여러분. 정말 튀긴 게 제일 맛있긴 하네요. 물론 물만두도 진짜 다른 매력이 있고, 에어프라이어도 그렇긴 하지만, 오, 제 입맛에는 이게 딱인데요? 진짜 겉바속촉. 나 너무 맛있는데? 특히 김치만두는 진짜 튀긴 게 제일 맛있다. 직접 못 줘서 너무 아쉬울 정도다. 꼭 먹어봐요. 너무 맛있네. 여러분, 여기까지 플레르였고요. 진짜 이벤트 꼭 해서 만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말이요. 저도 이벤트 해가지고 만두 더 받아야 되겠어요. 진짜 우리 게임 열심히 해서 서로 레시피 공유하고 이거 받자. 고향 만두랑 모바일 교환권 진짜 우리 꼭 가져가요, 여러분. 게임을 플레이해보고 싶은 분들은 해태제과식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벤트, 진행 중 이벤트, 돌아온 추억의 고향만두 게임하러 가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벤트 진짜 우리 꼭 당첨되자고요. 제가 링크도 달아놓을 테니까 참고해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게임으로 만나도록 해요. 안녕. 전 만두를 빨리 먹어야 되겠어요. 어쩌면 신박한 레시피가 또 있을지도 몰라. 처음 고향만두 게임에서도 그런 거 있었잖아. 막 진짜 신박한 조합으로 이 만두가 만들어지고 그런 게 있었잖아? 소금, 밀가루, 주스, 쌀가루? 이렇게? 이렇게 해보고 교자 모양의 찜기! 과연... 뭐야, 시등급 나왔잖아? 먹을만 하군. 하지만 아직 멀었어? 내 생각엔 말이지, 주스가 들어가는 게 꽤 괜찮을 것 같단 말이지. 기다려봐, 진짜 내가 하나는 찾는다, 이거 레시피. 그래, 주스를 넣어보자고. 주스, 밀가루, 아, 소금 말고 그러면 설탕? 설탕을 넣어볼까? 그래, 이렇게 넣어보자. 그리고 그래, 만두는 그래도 교자 모양이지. 아, 이거를 어디에다가 해볼까? 프라이팬? 구워, 구워, 구워. 그래, 또 구우면 그렇게 맛있... 대박, 비등급이야. 이게 된다고. 와.